네, 오늘장 이제 한 시간도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의 마무리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이번 주에 처음 출연하신 건데 너무 무리하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종목들이요. 어떻게 이렇게 다들 잘 가요? 티움바이오 한 주간 20% 넘는 수익이고 수요일 두산솔루스도 6% 넘는 안정적인 수익 챙기고 있습니다. 먼저 티움바이오부터 봐주시죠. 오늘도 한 10% 넘게 급등을 하다가 지금은 한 4% 수준? 다음 주에도 급등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도 되고요. 어떤 관점이십니까? 네, 그럴까요? 우리 오렌지와 앵커님이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같이 방송도 했었는데 이렇게 또 화상 연결을 하니까 감회가스럽습니다. 반갑고요. 먼저 티움바이오부터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그날 제가 이제 첫 방송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언급을 드려가지고 오늘 고점 13,850원까지 한 20% 이상 급등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AS 할 때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는 크게 부담 없이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14,000원 거의 한번 트라이 했고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긍정적인 경우는 어차피 시장 흐름이 제 4차 산업혁명주 또 거기서 바이오 섹터도 눈여겨봐야 되니까 16,000원까지 좀 욕심을 내면 볼 수 있다. 예, 그렇게 AS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기왕에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차트는 띄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매각 그런 재료도 있고 또 웨스캐시가 물망에 오른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거 지속적으로 봐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전략들 세워주고 계십니다. 옆에서 롱앵커가 조금 서운해하니까요. 다음 주에는 롱앵커도 좀 반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번 주 증시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다음 주 전망과 함께 짚어주신다면요. 지금 시장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다리는 조정을 주지 않는 장이다. 저도 주식한 지가 좀 오래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세장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이 코스닥 차트인데요. 역해된 숄더링에서 오른쪽. 보통 오실레이터가 100에 육박하면 한번 꺾이는 흐름인데 진짜 기다려진 조정을 주지 않고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그동안 좀 망설였던 외국인과 기관들, 코스닥과 유가저가 시장에서 모두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 들을 때 노 저어라.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대로 지금이야말로 금년 들어서 3월 16일 이때부터 첫 번째 여는 기회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결국 유동성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중에 풍부한 자금하고 예 그다음에 또 공매도 금지가 저는 가장 수급 면에서 1등 공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여튼 수익을 즐기는 예,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꼭지는 뭐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대로 역시 시세의 중심은 제 4차 산업혁명주다. 결국은 지금 이제 성장주 중심의 그런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할 필요가 있고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제 4차 산업혁명주가 포진 많이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대형주보다는 소형주보다는 중형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알토랑 그 알짜배기 시총 한 뭐 1조 내외 그런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뽑고 있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종목을 보면서 시장 흐름을 간파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몇 종목을 왜 지금 수익 내기가 좋은 장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RPO장 같은 경우 지금 시총이 이제 2조가 육박하고 있죠. 제가 그때 여의도 밤 10시에 출연하는 여의도 주식과학 있는데 그때 제가 딱 그날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100%, 150%까지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와 상관이 없이 이미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바이오 섹터 내용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그와 함께 이번에 이제 아스코 출전이라고 그러나요? 계획이든 매도 팩터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오고 저점 대비 배 이상 상승하고 있다. 또 우리가 원택트 관련주에서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도 다 저점 대비 거의 다 뭐 거의 배 가까이 오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냐면은 앞으로 시세날 종목들이 많다는 거죠.
따라서 바이오에서도 이미 이제 대장주가 먼저 갔으면 그 다음에 팔로업돼서 갈 종목들이 많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덜 올랐던 피움바이오를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시장을 보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 궁금한데 잠시 뒤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시장 계속해서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꼭 봐야 되는 이벤트, 변수 짚어주신다면요. 예, 지금 이제 코스닥 차트가 항상 중심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흐름을 보면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이렇게 이제 중형주가 랠리를 펼치고 그동안 소외됐던 소위 말해서 바이오에서는 셀트리온 삼형제 그런 것들이 좀 오르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르죠. 그다음에 또 거래소에서는 하이닉스 오르죠. 그럼 시가총액 4위 종목들이 많이 오른다는 것은 앞으로 지수가 계속 고할 것이다. 저 그렇게 안 봅니다. 따라서 일단 주봉을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 다음 주는 어느 정도 지수 완급 조절이 필요해요. 700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거의 이제 지수도 저점 대비 70% 가까이 오른단 말이에요. 아무리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기술적으로 피로감이 느끼는 구간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 해서 종목이 없느냐. 지수는 숨고르게 하는데 딱 두 가지 이벤트가 뭐가 있냐면은 이미 시간은 좀 남았습니다만은 항상 주가는 그랜저 검증에 의해서 현물보다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죠. 5월 21일 날 뭐가 있냐면 중국 양해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개막이 되는데 그러면 중국 관련 종목들 한번 봐야 돼요. 말하자면 화장품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면세점 이런 거 또 게임도 포함됩니다만은 이런 섹터로 볼 필요가 있고 물론 엔터주도 봅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엔터주를 썩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것은 시청자분들 판단이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5월 29일 날 온라인으로 통해서 미국에서 그 암 종양학회가 있습니다. 그 아스코라고 그러는데요. 거기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종목, 그런 회사들도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주는 이쪽에서 아마 관련 종목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싶은데 당장 오늘 봐야 될 종목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티움바이오 이을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티움바이오에 이어서 보여야 될 것이 바로 저는 이제 시중에 많이 노출된 종목이 아니고 아프타바이오입니다. 이 아프타바이오는 녹스하고 그다음에 또 아프타 DC 이 두 개의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당뇨병성 신증이라든가 췌장암, 혈액암 여기에 파이프라인을 7개나 가지고 있어요. 이게 좀 숨겨진 그런 회사기도 한데 특히 당뇨병성 신증 신약은 지금 유럽에 임상 그 서류 제출하는 그런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난번 티움바이오를 소개했던 그 자료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되죠? 역 헤드앤 숄더에서 뭐 이게 매물벽이 한 26,000원대에 포진해 있는데 이것만 돌파하면 3만원대까지도 매물벽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주봉을 보셔도 아주 이제 V자 커브를 만들면서 밴드 상단까지 한 3만원까지 되는데 거기까지는 한번 무난하게 상승이 이어질 그런 가능성이 크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은 좀 널널하게 봐서 2만 3천 원 하이샤는 예, 그런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싶네요. 예, 오늘의 종목은 아프타바이오였네요.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만 3천 원 기억하시고요.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봬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예. 빨간맛 1부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과 함께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뭐 푹 쉬시되 아직까지는 또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셔야 된다는 점 짚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어지는 빨간맛 2부로 한 주에 마무리 잘 전략 짜시길 바라겠고요.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